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믿음이 사라지니 너무 황망하기 그지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66세 할머니이고 주부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벌써 66세가 되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24살에 결혼을 해 38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직장인 남편 덕에 평생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살았는데 남편을 잃으니 저도 억센 아줌마가 되더라고요. 아들놈 하나 있는 거 제대로 키워보겠다며 종업원으로 일도 해보았고 가게도 해보았죠. 다행히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저랑 아들이 대충 먹고 살게끔은 해놓고 갔는데 그 돈으로 가게를 차렸어요. 부산에서 저희 친정오빠가 돼지국밥집을 해 레시피를 배워서 국밥집을 차렸어요. 다행히 장사는 꽤 되더라고요. 아들도 어려서부터 제가 고생하는 걸 봐와서 그런지 자기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애가 공부는 못했는데 돈 버는 건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지 용돈벌이는 알아서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 앞에서 과일을 사다가 식사를 하고 나온 손님들에게 과일 주스를 팔았어요. 그걸 보고 참 장사 수완도 좋다 생각했었는데 머리가 크다 보니 이제는 투자랑 주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그쪽은 젬병이어서 잘 모르는데 아들은 자기 아빠를 닮았는지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애 아빠가 살아생전에 주식을 좀 했거든요.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자기는 대학 갈 생각 없다며 차라리 본인 대학 갈 때 쓰려고 모아두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시드머니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돈 좀 불려본다면서요. 그리고 그 말대로 아들은 어린 나이에 투자와 주식을 용케 잘해서 돈을 꽤 많이 벌어놨어요. 돈 버는데 재미가 들려 장가 갈 나이가 돼도 장가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속 썩이는 것도 가지가지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 39살이 되니 짝을 데리고 왔어요. 증권회사 창구 업무를 보는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도 나이가 37살로 골드미스였어요. 어쩜 나이도 딱 좋게 차이가 나는지 아들이 기특하기만 해 며느리가 될 아가씨도 이쁘게만 보였죠. 저는 사실 아들이 마흔이 다 돼도 장가를 못 가니 장가 가긴 글렀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깜짝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며느리 될 아가씨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묵직하고 나불나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하니 엄청 든든했죠. 아들은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해 장가를 간다고 했고 그 덕에 저도 느지막하게 효도를 받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 숙제였던 아들 장가를 보내고 국밥집도 정리를 했습니다. 식당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당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숙제가 끝났으니 이제는 자유였죠. 운동도 다니고 텅텅 빈 교양에 나름 기름 좀 넣어본다고 시강자도 들으며 그동안 못해봤던 걸 하면서 살았어요. 아들 내외도 지네들 밥벌이는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5-6개월이 지나니 아들이 슬슬 어렵다는 얘기를 흘리더라고요.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 돈을 좀 잃었다는 등 복구가 힘들겠다는 등 상황이 안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그래도 그게 네 본업 아니냐. 여태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이겨내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은 우물쭈물해하며 제게 어렵사리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엄마 저 있잖아 사실 내가 결혼하고 돈을 좀 많이 까먹었거든. 아 근데 이번에 아주 확실한 투자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돈을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딸리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거 정말 확실한 투자거든. 기회 놓치면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라고 하는데 이런 아들의 말에
얘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나도 맘 같아선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없는 걸 어떻게 도와줘 하며 난처롭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실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먼저 간 남편은 눈을 감으면서까지 자식이랑은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 했죠. 그러니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사는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3억이면 충분히 50% 이상 수익 실현을 볼 수 있다며 엄마 내가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 좀 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며느리까지 코를 훌쩍거리며 땅만 쳐다보고 손톱만 뜯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아들 레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저는 아주 못을 박으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빌려줄 테니까 돈 까먹지 말고 제발 잘 좀 벌어가지고 와 라고 했죠. 이 말에 그제서야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 역시 예전처럼 다시 복구할 거예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를 살리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데 모르는 사람도 죽겠다고 하면 돈 빌려주고 살려주는데 자식한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어쩔 수 없었죠. 아휴 자식이 뭔지. 아무튼 저희 아들은 세종으로 내려가 투자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올라온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여기서 계속 직장생활을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저희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제 얼굴을 보러 왔는데 이런 며느리를 통해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전화도 먼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이랑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날아간다고 하는데 저 또한 아들이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바람과는 달리 세 달 뒤 아들은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술에 있는 대로 취해 저희 집 문을 두들기며 엄마한테 죄송해서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올 수 없었다며 자기는 살 가치도 없다고 베란다를 향해 달려가는데 저는 그런 아들의 두 다리를 부여잡고 바지를 잡아당기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소리를 질렀죠. 이런 아들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기 선배라는 사람이 작정을 하고 사기를 쳤대요. 금융당국 허가 없이 무슨 업체를 차려놓고 회원들을 모아서 부당이득을 취한 다음 잠적을 했다는데 저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 피 같은 돈 3억이 공중분해됐다는 것만 알았죠. 전 재산과도 같았던 그 돈이 사라졌다는데 정말 절망과도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희 아들도 완전히 넋이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이불만 뒤집어엎고 산다는데 지가 소싯적부터 해왔던 일이 있으니 힘든 일은 죽어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는데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이었던 게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혼 요구를 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되려 며느리는 담담하게 아들 곁을 지켰고 저한테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며 그 돈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며느리에게 네가 뭐가 죄송하냐 되려 내가 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지 못난 아들을 둬서 미안하다 라며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을 팔아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망해서 살림을 하나 줄이는 상황이니 착잡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런 악재 속에서도 호재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저희 며느리가 2년 만에 임신이 된 겁니다. 그것도 부록의 나이인 40살의 말이죠. 이 소식은 저희 집에 경사나 다름없었고 큰 선물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임신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 더 깜짝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또한 며느리가 임신을 하니 정신을 번쩍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며 돈을 벌어야겠다고 했죠. 그러더니만 10달 동안만 원양어선을 타고 오겠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자꾸 주식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으니 아예 컴퓨터가 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면서요. 아들은 열 달 동안만 딴 생각하지 않고 바싹 벌어서 저희 며느리랑 뱃속의 아기한테 당당한 아빠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네가 가장 노릇을 하는 게 맞다고 했죠. 며느리는 내가 잘 보살피고 있을 테니까 너는 네 와이프랑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면서 버티라고 했어요. 아들도 야심에 찬 얼굴로 나만 믿으라며 부산으로 향했고 저는 며느리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최대한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죄다 다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 제가 친정엄마의 몫까지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의 말대로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직장을 쉬게 되었고 저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근데 며느리가 아들과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저랑 살고부터는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은 누굴 만나고 온다며 나갔고 금요일은 친한 친구 누구네 집에서 잠을 자고 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고 온다고 해도 한두 번이지 매주마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어딜 나갔다가 집에 오면 이상하게 며느리한테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데 세탁물에 넣어둔 며느리 옷에도 담배 냄새가 있었죠. 그때부터 기분이 영 찝찝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외박을 하고 오는 다음 날이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자지도 않는 애가 말이죠.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고 자라고 하면 깨운다고 난리를 쳐요.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게 깨우냐며 본인 좀 그만 내버려 두라고 가진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런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며느리를 앉혀다 놓고 외박 그만하라고 했어요. 네가 아무리 임신을 하고 네 마음대로 한다지만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나갔다가 오기만 하면 옷에는 쾌쾌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고 외박한 다음 날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잠만 자는 거니? 너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니? 네 남편은 지금 망망대해를 떠들고 다닐 텐데 너는 가만히 태교하는 것도 못하니? 지옥이도 너 이러고 다니는지 알긴 알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저한테 꽥 소리를 지르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가뜩이나 임신까지 해서 초초 예민인데 왜 어머님까지 저를 괴롭히세요? 네?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저 돌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라며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이게 내 며느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며 기가 차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고 벙쪄 있었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이런 저를 무시하며 씻으러 간다고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맥이 다 풀려 소파에 앉아있는데 얼마 있다 소파에 있던 며느리 핸드폰이 연속으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며느리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고 카톡이 왔는지 화면에 떠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그 카톡의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걸 보고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카톡 내용은 이러했는데 수연 씨, 우리 금요일 날은 조금 더 일찍 만나요. 아니, 수연 씨 남편이 그 시간마다 하도 수연 씨를 찾아대니까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요. 금요일도 외박 오케이? 라는 말까지 이거 완전 누가 봐도 남자와의 약속을 잡는 듯한 내용이었고 도대체 며느리가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뒤를 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요일 며느리가 항상 나가는 시간보다 더 빨리 나가 승용차까지 렌트를 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각 8시가 되니 며느리가 집을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하는 미행에 긴장이 돼 몇 번씩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렇게 한 40여 분을 달려 외곽으로 나왔는데 벌판에 몇 개의 컨테이너가 있었고 차도 제법 몇 대 놓여져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컨테이너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저도 차를 대고 며느리가 들어간 통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며느리가 들어간 컨테이너 창문 사이로 뭐 하는 곳인지 들여다봤어요.
근데 세상에 며느리가 무슨 조폭 같은 남자 사이에 앉아 껌뻑거리는 형광등 밑에서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엔 며느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광경인가 싶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 한 명이 저희 며느리한테 막 뭐라고 뭐라고 하며 며느리가 조립하고 있는 기계 같은 걸 툭툭 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컨테이너 창문을 있는 대로 두드리며 야 이놈아 우리 며느리한테 왜 그래? 우리 며느리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거기 안에서 조립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놀래서 절 쳐다봤고 며느리 또한 토끼 눈을 하며 절 쳐다보는데 그 덩치 좋은 남자 둘이 밖으로 나와 아이씨 아줌마 뭐야? 뭔데 여기 와서 행패야? 라고 하니 이윽고 며느리도 뛰쳐나와 어머님 여길 어떻게 오신 거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너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뭐 하길래 저런 남자들 사이에서 부품 조립을 하고 있어? 라고 하니 그중 남자 하나가 절 향해 아, 이 아줌마? 아줌마가 정지혁이 엄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덩치가 제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싶었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저를 저쪽으로 데리고 가며 모든 걸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 붙잡고 한참을 숨이 넘어갈 듯이 울기만 하는데 그런 며느리를 진정시키며 다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머님 사실은요 지혁씨 원양어선 타러 간 거 아니에요. 지혁씨요 한탕하고 온다고 노름판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돈까지 빌렸었다가 전부 다 날리게 됐다는데 빌린 돈을 갚으려면 돈을 가지고 오던지 몸으로 떼오던지 해야 됐대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이 부품 조립하는 거였어요. 이걸로 일당을 채워서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으니 차라리 거기 가서 나라도 좀 도와야겠다 싶어 오게 된 거였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한테 일부러 거짓말하고 성질내고 그런 거예요. 어머님께서 외박하지 말라고 하면 저도 이 일을 못하니까요. 라고 하는데 며느리의 말에 다리가 풀려 그냥 고꾸라졌어요. 이놈의 자식, 이 미친 자식 어딨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숙식하는 다른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제 아들놈이지만 제 손으로 찢어놓고 싶었어요.
욕이란 욕은 다 해도 분이 안 풀리는데 저와 며느리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를 듣고는 아들놈도 저 멀리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더니 무릎부터 꿇면서 엄마 소리를 하는데 아들놈 보자마자 등짝을 있는 대로 내리쳤어요. 네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네 마누라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너는 애비가 될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했어요. 애 낳으면 이혼하고 네 마누라 발목 잡는 일 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아들놈은 죄송하다며 울기만 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냐고 했어요.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다면 애미인 내 탓이 제일 크니까 내가 이거 조립하는 거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 아들놈은 그러지 마시라고 제 다리를 잡고 제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저희 며느리 얼굴은 쳐다도 보지 못하겠고 제가 죄인 같아 눈 한번 마주칠 수 없었죠. 이런 착한 며느리에게 악다구리 소리나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빚은 네가 갚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며느리랑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없이 둘 다 울기만 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저희 아들놈과 같이 산다며 이혼하라는 말은 하시지 말라고 하는데 나중에 며느리한테 듣게 된 아들의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주식이랑 투자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처음엔 노름을 재미로 조금씩 조금씩 했대요. 근데 중독이 된 것 같다며 저기 빚진 거 다 청산하면 치료부터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본인이 곁에서 잘 보살펴 줄 거라고 하는데 이런 천사가 어디 있냐고 했어요. 내가 자식 복보다 며느리 복이 더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저한테도 받은 게 많아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니 어머님께서 얼굴도 모르는 저희 엄마 제사도 지내주시고 혼자 사시는 저희 아빠 반찬도 챙겨주시고 저도 딸처럼 어쩔 때는 남편보다 저를 더 챙겨주실 때가 많았어요. 어머님이 주신 그 사랑 저는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님하고 남편 옆에 계속 붙어있고 싶어요. 그리고 뱃속에 저희 아이까지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런 며느리에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며느리는 예정일에 맞춰 건강하게 출산을 잘하게 되었고 아들놈도 집으로 출퇴근하며 하루 왼종일 부품 조립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돈도 어느 정도 80% 정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만 끝나면 노동으로 땀 흘려 돈을 벌겠다고 약속했고 이제는 지도 처자식이 생겼으니 정신 차리고 요령 피우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초년부터 인생이 너무 잘 풀리다 보니 이게 쭉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걸 크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항상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게 크게 탈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평온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